어찌합니까? 어떡하긴요. 그만 좀 부르시죠. 아가씨 큰일 났어. 싸움 났어 싸움. 경찰에 전화 좀 해줘 경찰에. 어? 이제 공부에 집중이 좀 된다 싶었는데. 이 새끼가 위아래가 없어 인마. 내가 인마 네 친구의 빠드야. 뭐 이 새끼? 빠르니 문다야?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. 아 이 자식. 뭐 이 자식? 뭐 이 자식아? 그래 이 자식. 아 이 자식이. 그만. 그만하세요. 아 왜들 그러세요? 재밌게 놀자고 오셔놓고선. 아 내가 노래를 하는데. 자식이 끼어들잖아. 그거 18년 동안 내 18번이야 이 자식아. 이건 어머니 절도 도박이 아닌 도박은 아니고 절도야 임마. 절도? 이 자식이. 아저씨 그대로 주먹 날리는 순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돈 많고 시간 많으시면 그 주먹 한번 날려보세요. 자식이 매번 사람을 H2 물러보고 에이라이! 혼자 그만! 어디 한번 뒤집어 보세요.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민사상 손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따로 하셔야 되겠죠? 아가씨 법대생이야? 아니 무슨 법을 이렇게 잘 알아? 고시생이구나. 고시생 아니고 공시생이에요? 어? 공시생이 뭔데?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야. 어? 어쩐 일이야? 언제 맞춰? 야식이나 하자, 간만에. 너랑 이러고 한가하게 우동이나 먹고 있을 땐가 싶다. 먹을 땐 먹어, 그냥. 근데 너 말이야. 아니다? 뭐가 아닌데? 아니야, 아무것도. 그게 저기 너 네가 보기에도 그래? 내가 보기에 뭐? 아 그게 내가 매력이 없어? 아 그냥 솔직히 나 아무런 매력이 없냐? 요만큼도? 1도? 하, 잠깐만 아 나 어떡하지? 이성적일 것이냐 감성적일 것이냐 지금 냉철한 내 좌뇌와 훈훈한 내 우뇌가 싸우는 중이거든. 생각해봤는데 1도 없네 매력이. Sorry. 아 장난치지 말고 궁서체로. 별로다 궁서체로. 아니 왜? 매력이 없다는데 왜는 무슨. 매력이 없으니까 없대는 거지. 너는 뭐 매력 있는 줄 알아? 너야말로 여자애가 무슨 나긋나긋한 맛이 있어? 뭐 애교가 있어?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뭔가 아 이게 진짜